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특징. 새처럼 사람도 날개만 있으면 하늘을 날수 있을까요? 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는 가벼워요. 그러기 위해서 뼛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둘째,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가슴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독수리처럼 활강하는 새들도 있지만 벌새처럼 1초에 60번씩 날개짓을 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닭가슴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셋째, 새의 몸은 날기 쉽도록 깃털로 덮여 있어요. 깃털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날개를 가볍고 넓게 만들어 줄수 있어서 하늘을 날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넷째, 총배설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배설강은 대변, 소변 그리고 알이 같이 나오는 똥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날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늘을 날면 멀리 무엇이 있는지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시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매 같은 경우엔 사람보다 8배 정도 더 멀리 볼수 있다고 하네요.